누군가의 폭풍 핸들. 오, 멋있어. 스포츠카인가 보다. 존 레논 아니야? 존 레논. 존 레논. 멋지네. 넉살 씨 아니에요? 뭐야? 오, 아, 그냥 폰만 잡은 거야? 아, 진짜. 아, 위험해. 너 초보잖아. 아, 내려, 내려, 내려. 왜, 왜? 나도 뭐, 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야. 내 운전도 할 줄 알고. 내가 운전해서 갈게, 그럼. 야, 그러다가 긁으면. 너 저때 내 차 하다 긁었잖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뭐? 되게 속상했었잖아. 차, 네. 차 긁었잖아. 아, 이거 그렇게 했었잖아. 제 주위가 차를 되게 안 긁었잖아. 이혼 사유야? 그게 나야. 나도, 나도. 아, 그러면은. 일단은 너 운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저 뭐냐 보고서는 그래 한다. 옆에서 좀 봐주면 되지. 보고서 0 아니면 어떡할 건데? 0 아니면은 00 네 차를 타는 거고 이 차는 안 돼. 아 진짜. 뭐 그어줄. 아 근데 잘 어울리네. 왜냐면 지금 난리를 쳐. 제가 키가 커서 약간 SUV가 어울려. 잠깐 탔다고 그 난리를 치냐.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뒤로 빼놨어? 의자가? 의자. 아니 다르네. 의자 뒤에. 다리가 안 닿아. 여기가 너무 길어서. 이만해. 안 닿더라고. 아, 참 진짜. 너무 이코노미석이더라고 아까. 비즈니스석으로 내가 좀 바꿔놨지. 야 근데 너는 근데 네 차도 있으면서 이걸 왜 타야 돼? 재준아.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봐봐봐봐. 아 무슨 꽁트야. 이유나 좀 알고 좀. 아니 나도 내 차가 있잖아. 근데 거의 혼자 타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내가 되게 작은 차를 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 너무 좋아. 작고 되게 실용성 있고 좋은데 뭐 누구를 태울 수도 없고 뭐 도현이랑 안나랑 태우고 나도 놀러도 가고 싶고 내 차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춘천 갈 때. 맞아. 맞아요. 이게 은영이 차. 약간 작아서 차가 많이. 이 차가 좀 크고 안전하니까 타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아니, 얘기를 약간... 왜 이렇게 길게 해. 아 근데 나는 불안하다고.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너가 다칠 안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어? 아 나도 엄연히 그냥 면허 소지자야. 아니 전에도 너 그냥 막 갔잖아. 그냥 죽지 말고. 너 뭐 일종이야 이종이야. 일종이지. 나도 일종이야. 오, 나 클러치 나 클러치 밟고 이거 뭐 악셀 밟는 거 나도 알아. 그래 옆에서 가르쳐주면 잘할 것 같아. 은영아. 자존심 상하게 안 해. 그럼 내가 테스트를 몇 개 해볼 테니까 한번 해봐. 어? 테스트? 어. 아주 간단하게 나는 통과할걸? 간단하게 통과한다고? 어. 오케이. 그래 사람이 없는 데로 가가지고 내가 한적한 데로 가서 한번 너를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 안전한 곳에서 좀 배우면 과연.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대박이지. 오, 넓은 데가 있었네. 넓지. 아, 근데 너 저번에도 그리고 내가 너 옛날에 너 나 운전 가르쳐 줄 때 나한테 빠가살이라고 그랬잖아. 빠가살이라고 그랬잖아. 빠가살이 너무 세다. 내가 언제 그랬어? 저기서 우회전, 저기서 우회전, 야 이 빠가살이야 이랬잖아.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너 또 난리 치려고 그러지. 그냥 네가 그렇게 나쁘게 알려줄 거면 나는 별로 하기도 싫어. 차라리 내가 연수를 하지. 응.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한번 가봐. 처음에 직진을 하려면 이거 나랑 똑같은 거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있어? 아 이거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뒤로 놓고. 그렇지. 아 그냥 가는 것 때문에. 그냥 가는 것 때문에. 나 무슨 안 좋아? 난 고라니가 태어났는 줄. 악셀을. 이렇게? 아니, 가만히 안 밟아도 이 정도 가지 않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서는. 지금 자차는 어떻게 모시는 거야? 속이 부딪히면 어떡해? 아니 아니야. 저기 부딪히면 어떡해? 아니 아니야. 한참 남았어. 부딪히기 너무 멀어. 저 무슨 오목 렌즈예요? 어떻게? 왜 그리고 핸들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아니 핸들이 부드러운 걸 떠나서 진짜 아이고 자. 잠깐만 수도. 수도. 너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도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커피 잔을 이렇게 놓을 거야. 커피 잔을 이렇게 놓을 거야. 커피 잔을 이렇게 놓을 테니까 그 폭대로 한번 통과해봐. 어려운데 저거. 건드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겠지? 근데 좋은 거 같아. 응. 저렇게 해서. 학원에서도 저렇게 하지 않아?
저걸 어떻게 지나가? 어, 전 너무 좁지 않아? 어, 저건 진짜. 준아,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 충분히, 어떻게 지나가? 충분히 돼. 충분히 돼. 되게 짧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야, 엄청만 보면 되잖아. 스타트 출발. 아, 왜냐면 아, 운전하다 보면 골목골목 다니니까요. 또. 그치, 그치. 네. 주차가 많으니까. 네. 그치, 필요해요. 여기 사이로. 망국어. 그렇지.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긁었어, 긁었어. 아, 이거. 너 지금, 이거 지금 뭘로 보여? 그거? 어. 그냥 커피. 커피지? 어. 이건 차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긁었어. 어? 뱅크야? 아니, 뱅크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긁었다고. 뭐든 긁으면 안 돼. 무릎 꿇어야지 뭐. 어떻게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서 되는 게 아니라. 와, 나 진짜. 긁었어? 으아! 화 안 난다며. 미친 거지? 화는 안 내고 웃잖아, 미치는 지금. 거지. 아,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아, 그렇지? 너무 무서워.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네가? 어,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나와봐. 야, 너가 저거 잔 그대로 설정해봐. 내가 보여줄게. 잔 그대로? 어. 뒤로 가봐, 일단. 어, 이건 너무 좁은데. 야, 뭐 할 거야. 이거는 그냥 다 긁을 수밖에 없어. 안치기다. 무슨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야? 무슨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 저건 너무 좁다. 아, 장난하지 말고. 그렇게 잘하면 한번 해봐. 아, 그걸 어떻게 차를 줄일 야, 수도 없고. 그 오토바이, 그 뭐야, 자동차 쇼처럼 이렇게 해서 지나가 봐야 이렇게 해서 지나가. 아, 넓혀, 빨리. 아, 넓혀. 됐네. 너 지금 폴 쳤어. 아, 다 써?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한 거야. 아! 너 하지 말고 그래. 너 오늘 오죽하면 한 고래가 춤추겠니. 내가 진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해서 내가? 세차한 지 되게 오래됐단 말이야. 아, 세차가나? 그러니까 이제 세차장까지 네가 한번 운전해볼래? 어? 내가? 어. 실제 도로를 나가는 거야? 아니, 네, 실제. 아, 약간 겁나는데? 화이팅. 아니야, 너 괜히 또 부딪히면 또 쌩 난리치고 아주 아예 그냥. 그러지 않아. 바로 출발하자. 바로 출발할까? 자, 고하자. 백기열. 그러니까 운전도 해본 사람인데 뭐. 그럼 금방 할 수 있어. 근데 좀 무서웠던 게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몇 시간을 한 거야? 어두웠던 거. 자, 출발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긴장한 게 보이네요. 진짜 긴장했어. 잘 간다. 어.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그 생각으로 가야 돼. 그치. 응. 잠깐만. 오, 차 앞에. 기다려, 그냥. 기다려. 껴드려볼까? 그렇지. 어때, 내 실력이? 어, 좋아. 여기서 우회전인가? 어, 맞아. 사고 다발 구간이래. 아니,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지 마. 어, 떠는 것 좀 봐. 재미 떤다. 가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겠다, 그치? 뭐, 하여튼 그런 좋게 생각하고. 손에 붙어있다. 내가 좋아했어. 어, 이거야. 아. 오, 왼쪽으로 좀 붙어. 야, 택시 달라 그래, 진짜 오른쪽. 오, 그래, 이게 맞아, 이게 지금. 근데 넌 아까는 우측으로 막 붙어가지고 택시 달 뻔했어. 아, 진짜? 어. 아, 살짝 이렇게 더 붙어야 되나? 어. 와, 이제 코스가 나오네, 그치? 너가 아까 연습했던 거. 그렇다고 그냥 천천히 가면 안 된다? 여기 천천히라고 써있는데, 바닥에? 아니, 너무 천천히 가잖아, 너는. 그래도 한 50, 60은 가야 돼. 야, 그럼 이렇게 난 코스를 내가 또. 아니야, 난 코스지 않아. 어, 이대로 가면 돼. 갑자기 그레이지 빨개졌다. 너무 피곤했어. 야, 자동 다이어트 다크 서클이 확 내려왔네. 진이 다 빠졌어요. 피가 말랐네.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가면 아 이렇게 쏘 아 이렇게 붙지 말고 왼쪽으로 어 또 우측으로 붙잖아 어쩔 수가 없어 오른쪽이 탄창이 되게 비슷하네 아니 근데 아까는 이제 그 뭐야 연습인데 이건 진짜잖아 마음이 편하게 해야지 왜 자꾸 난리야 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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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실전이기 때문에 다칠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차가 안 올 때 더 조심해야 돼. 차가 없을 때. 그치. 차가 없을 때 네가 막 옆 차선 좀 물고 들어가고 이러잖아. 다른 차선을 침범하거든. 차가 커서. 차가 어렵네. 어? 벌써 부천까지 가서 부천에 은근히 멀리 가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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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에서 부천까지 하나만 더 맞아 2차선은 여기 여기 맞아 여기 이대로 쭉 알아 그러고 그렇게 다 그쳐 아유 아유 어떡해 아유 제명이 못 살겠다 내가 제명이 못 살겠대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아 저기로? 아 저기야 지옥과 천당을 약간 오간 느낌이었는데 은영이를 위해서 운전도 해줬고 이 차를 이제 은영이가 몰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그냥 모든 걸 믿고 맡기려고 야 좋다 야.